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게임 캐스터 전영준이고요. 제 옆에는 게임 해설자 김정민입니다. 네. 지금 네. 이렇게 네. 하려니까 굉장히 어색한데요. 사실 저희가 이게 전영준, 김정민 맞아? 근데 제가 화면을 좀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저희 장비가 안 되는 관계로. 네. 저희가 사실 그냥 방송으로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만 이렇게 따로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는 게 아시타투가 진짜 이게 재밌는 게임이고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많이 즐기고 계시고 합니다만 아직까지 좀 낯선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어제도 이제 프로게이머 선수들과도 얘기하고 이영호 선수와도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면 이렇게 재밌는데 많은 사람들이 좀 안 해봐서 아쉽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만들어드리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나름 이렇게 좀 준비를 했는데, 저희가 방송은 하지만 제작은 처음 해봐서 제작 같지도 않은데요. 이해해 주시기 이해를 부탁드리겠고,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라도 할 수 있는 게 주위에서 이제 도움을 많이 주셨는데, 일단 K2 롤스터의 분들이 많이 그렇죠. 네, 저에게 이쪽을 좀 특별해 주셨죠? 네, 이준 감독이 적극적으로 도와줘서 좋은 취지인데 도와줘야지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용호 선수, 김대엽 선수, KT 롤스터의 모든 선수들 더 하고 싶으면 더 해라라면서 많이 도와주더라고요. 네. 선수들도 마찬가지였고요. 네. 감사드리고 또 이제, 이 제작 관련해서는, 우리, 워3를 해설하는, 그래서 정말 눈물이 나서 WC 때 우는 것인지 항상. 네. 눈물의 해설자. 네. 네. 의심이 되는 이제 오성균 씨가, 또 무료로 이제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듭 KT 롤스터와 오성균 씨에게 감사를 드리고, 저희가 이거 상업적으로 쓸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이제 스타크래프트2라는 게임은 이제 블리자드의 그 게임이기 때문에, 저희가 만들고 한 것들은 마음대로 쓰여도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이 블리자드의 어떤 이렇게 지적재산권이라든 이런 거에 전혀 문제가 있게, 수정 배포, 마음대로 하셔도 되는데요. 이 블리자드에서 만든 스타2를 저희가 주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블리자드 측의 어떤 문제가 되는 행동은 알아서 좀 자제를 해주시기를 저희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네, 그리고 저희는 전혀 상업적인 용도 의도가 없고요. 이걸 가지고 사업할 생각도 전혀 없고 이걸 가지고 돈벌이 할 생각도 전혀 없습니다. 그냥 저희끼리 얘기하다가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냥 여러분께 그냥 하는 네. 거니까요. 이거 보시고 전영준이 김정민이랑 뭔가 또 무슨 얘네들이 뭔가 해보려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은 네. 정말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금도 그런 생각 없고요. 네. 그냥 말 그대로 스타리그나 프로리그를 보실 때 또 이제 스타투리그 모든 리그를 보실 때 조금 더 쉽고 재미있게 보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작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플레이를 직접 해보시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접 경험을 좀 해드리게 만들고 싶어서 이렇게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준비된 경기가 또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지금부터 이제 저희 얘기는 저희끼리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듣는 분들을 상정하지 않고 저는 이제 김정민에게 얘기하는 거에서, 말을 편히 할 테니까 여러분 굉장히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네. 지금부터 갑니다. 네. 그래도 네가 처음에 필요한 게 자원관리법. 그렇죠. 그게 중요하다고. 네. 자원관리법. 네, 자원관리 법인데요. 이게 보시면 이제 일꾼 부스터라는 게 얘기가 있잖아요. 이렇게 가까운 미네랄에 광물이 이렇게 두 개가 바로 이렇게 붙는 건데요. 지금도 이렇게 가까운 게 하나, 둘, 세 개 있죠. 그렇지. 네, 세 개 있으면 여기 붙였고 이렇게 두 개가 되게끔 두 개. 이번에 여기가 두 개가 돼야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자원을 쓸 때도 고수들은 바로 이렇게 하나 하나씩 다 따로 이렇게 하나씩 따로 붙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가까운 미네랄은 두 개씩 이렇게 겹치게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가까운 미네랄 세 개에 두 개씩 붙여놓고 그 외에 하나씩 나눈다고? 그렇죠. 네. 스타투는 인공지능이 너무 좋아서 일꾼들이 알아서 자기 일거리를 찾아다니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그게 자원 낭비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요. 지금처럼 이렇게 이것도, 이거 여기서도 바로 두 개 붙였죠. 이게 다 일꾼을 억지로 컨트롤 하는 거예요. 이거 뒤로 한번 잠깐 보시면은, 영호의, 이게 이영호 선수인데, 제일 중요한 거 얘기 안 드렸네요. 이 영호 개인 화면이거든요, 지금. 네. 이영호. 네. 이영호, 땡큐. 네, 영호야, 고마워. 정말 얼마나 잘 도와주던지. 네, 여기서 일꾼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나오는 순간. 안철러가 네. 준비 완료. 영호야, 왜 이렇게 빨리 안 해? 우리 뭘 준비가 있다는 거야? 그렇죠. 지금도 이렇게 일꾼을 이용을 해서, 여기에 따로 클릭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하나, 둘, 세 개를 붙여놓게 되면, 자원 관리가 좋아집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시작이. 별거 없는 것 같지만 이걸 잘해줘야 되고, 이것도 이제 스타크래프트2는 일꾼을 랠리 포인트를 이제 미네랄에 찍어두게 되면 바로 일하거든요. 지금도
이게 나올 일꾼이 여기 두 번째 겹치게. 그래서 가만히 찍어놓게 되면 여기서 일하고 있는 일꾼이 있으면 이 SCB가 이렇게 가요. 아무데나. 이걸 다 강제로 클릭해주는 겁니다. 제가 영어게임을 어제 뒤에서 많이 봤는데 자원관리 키인 G를 눌러서 항상 이런 게 실수 없게끔 여기도 두 개 붙었죠. 항상. 이런 기본을 너무 잘 지키더라고요. 근데 꽉 차면 어떻게 그러면 내 SCB 꽉 차면? 그래도 16개를 최대한 이렇게 다 하나하나 두 개 붙을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프로게이머 수준이 아니라면 사실 이렇게까지 힘들게 할 필요는 없는데 프로게이머를 하면 이렇게 해야죠. 잘하고 싶으신 분들은 뭐 LOL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천상계 점수 높아지려면 이런 기본을 솔직히 잘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안바당도 안바당도 이제 그 같이 가겠지? 네. 안바당도? 이거는 그냥 이제 병영이 없이 바로 더블을 들어가는 건데 근데 스타1에 비해서 사실 이 더블이 굉장히 안전해요. 너무 안전해서 영호가 원래 그런 거 잘하잖아요. 그냥 뭐 자원 엄청 많이 가져간 다음에 힘으로 찍어 누르는 그런 경기. 이번 스타리그에서 나왔고 그런 경기를 이번 스타2에서도 그대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건설로가 이렇게 하여튼 두 개 최대한 이렇게 네. 많이 해줘라. 뭐 그때 초반에 그게 중요하다고 네. 이게 그래서 이렇게 광물에 16기를 맞춰야 돼요. 딱. 광물에 16기, 여기 3기, 여기 3기. 스타2를 많이 해보시고 많이 보신 분들은 이게 너무나도 쉬운 기초적인 부분인데 이 쉬운 기초를 알게 되어야 스타2를 들어가서 레더를 게임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한 10번, 20번 강조를 해도 부족한 게 없습니다. 가스통은 그냥 그렇게 하면 돼. 가스통까지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 없나? 네. 지금처럼 이렇게 뭐 3개 넣고 이거는 이제 암마나 더블한 다음에 빠르게 그냥 이제 군소공장, 팩토리에 올리는 빌드인데요. 네, 이렇게 자원 채취하고 중요한 건 여기 16이 다 차잖아요. 16이 다 차는 순간 여기서 나오는 일꾼은 앞마당으로 이동을 해서 바로 채취를 해줘야 되는데 한번 보죠. 여기 영어가 어떻게 하는지 보시면 빨리 감지해 볼게요. 자, 여기 일꾼이 보통은 테라는 건물지을 일꾼까지 있어야 되니까 16개보다 조금 더 많아야 돼요. 건물지에 여유분해서 한 17, 18 이 정도 되시면 되는데 언젠가 여기 랠리 포인트가 보시면은 이렇게 찍혀 있죠. 미네랄 여기 빨간 줄. 본진 자욱해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은. 네. 그런데 이제 이번에 나오면 16개죠. 그러냐? 예, 15. 하나 변네. 그리고 여기 건물 짓는 거 하면은 광물 채취하는 게 17이잖아요. 그 순간 여기 랠리 포인트가 보시면 본진께 앞마당으로 바뀌었죠. 16개 다음에는? 네, 16개 다음에는. 그래서 여기 이제 일꾼이 나오면 자동으로 랠리 포인트 찍어놨기 때문에 이 일꾼은 정확히 여기 가득이 돼요. 네. 항상 이 기본을 안 지키면은 자원이 안 모여요. 영호는 이걸 잘하기 때문에 근데 영호만 잘한다기보다 모든 스타트의 테란 포켓몬들은 이건 무조건 지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그런 것들. 따라해야지 뭐 우리 그 일반 공방 분들도 그렇죠. 따라해야지. 네. 그러니까 16개 위에 딱 차면 그 다음부터는 본진에 있는 센터에서 랠리 그렇죠. 포인트 아래쪽으로 돌려서 아래쪽이 네. 빨리 일꾼 차게 해라. 그렇죠. 항상. 그래서 이거 일꾼을 쉬지 않죠. 예, 항상 쉬지 않게 예약 생산이 걸려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원이 좀 빨리 모이고 예, 활용을 할 수 있는 건데요. 또 그치 사실 우리 이거 보신 동영상 보신 분 중에서 정말 잘하시는 분들은 안 보셔도 돼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거 여러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요. 네. 진짜 스타트 정말 해보고 싶은 분들, 군다리 지원 나온다는데 언제쯤 이걸 내가 돈 주고 사야 되나 뭐 이렇게 안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도 네. 언제쯤 플레이를 PC방 거 다 한번 해볼까?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네. 전혀 예, 잘하시는 분들은 신경 안 써도 돼요. 네, 고수분들은 사실 이거 스킵하셔도 정말 상관없고요. 네. 네, 정말 새로 배우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겁니다. 네, 딱 그분들을 위한 목적이고. 네, 그래서 지게로봇 나왔네. 지게로봇. 네. 쟤는 잘 쓰는 지게로봇 어떻게 쓰는 거예요? 너무 쉽습니다. 스타2는 보면은 0번에 커맨드 센터가 두 개가 묶여 있죠. 그래서 이렇게 0번을 누르게 되면 또 0번에 영호가 세 번째 커맨드가 지어지니까 이 사령부가 세 개가 묶였죠, 0번에. 맞죠, 이렇게? 그렇죠. 0번을 누른 다음에 여기다가 SS를 누르면요. 그냥 SCB가 바로 다 나와요. 굳이 그 건물을 볼 필요도 없고 이 건물 하나 클릭할 필요가 없습니다. 0번 누르고 SS만 누르게 되면 알아서 왼쪽 하나, 오른쪽 하나 나오고 또 두 번 더 누르면 왼쪽 커맨드에 하나, 오른쪽에도 하나. 이게 자동으로 생산하기 때문에 이 따로 전투를 하면서 본진을 볼 필요가 없어요. 따로 본진을 볼 필요가 없다는 건 그만큼 컨트롤을 많이 더 잘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자동화가 잘 돼 있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너무 잘 돼 있고 네 지게 로봇은 마나가 거의 50 딱 차면은 웬만하면 다 뿌려지는데 아무리 영어라도 사람이잖아요. 원래 영어라면 50 되면 바로 떨어뜨리는데 저그전이라서 점막 제거할 것도 좀 남겨놨고
정면 싸우다 보면 사람인데. 아, 그렇지. 가끔은 만화 남기죠. 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싸우면서도 일꾼이 계속 찍히고 있죠. 방금까지. 네, 이런 이유는 그냥 0번 누르고 영호가 그냥 여기서 S를 계속 누르고 있던 거예요. 전투에서는 컨트롤만 하고. 지금도 싸우고 있지만 0번 커맨드에는 차라리 0번 커맨드에는 지금 보시면 일꾼이 눌려져 있죠. 이게 하나가 들어가 있다는 건 예약 생산에 하나씩 걸려 있다는 거거든요. SCV가 싸우면서도 0번을 누르고 이렇게 지금도 두 개 들어왔죠. 지금 여기 컨트롤하고 있지만 SCV는 계속 찍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게 로봇은 SCV를 뽑고 지게 로봇은 빨리빨리 좀 잘 나 좀 지게 로봇 좀 쓴다 하면 어떻게 하는 거야? 지게 로봇은 되게 쉬워. 이것도 0번을 누르면 내 스캔 만화가 얼마나 있는지 보이잖아요. 이래서 항상 저는 이걸 5번에 묶는데요. 영호는 0번이고 아무래도 제 거보다 영호 게 낫겠죠? 그렇지. 네. 여러분 0번이에요. 김정민 제거 하지 마세요. 영호 0번이에요. 옆에 오성균이 비웃잖아요. 제가 제 예를 드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다가 만화가 50이 모였다. 그 0번을 누르고 이렇게 중간중간에 체크해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 좀 고수들이 하는 방법인데, 그래서 50이 모였네. 0번 누르고 이 지게 로봇에서 떨구는 이게 이것은 2예요. 2. 예, 알파벳 2를 잘 몰랐냐? 아니, 알고 있죠. 갑자기 하려니까 헷갈리네요. 그래서 알파벳 2를 누른 다음에 이 광물 위에다 땅땅땅땅 떨어뜨리면은 되거든요. 오늘 영어가 50 딱 되면 떨어뜨려야 되는데 가끔씩 실수하네요. 사람이니까. 네. 또 이거 잘못 좀 했다 욕 봐가지고 우리가 두세 개 먹기 때문에 아, 영어 짱이야. 네. 그리고 역시나 세 번째 이렇게 자원 지역이 활성화가 됐잖아요. 그러면 본진의 랠리 포인트가 바뀌었죠. 본진의 랠리 포인트가 원래 아까 여기 찍혔었잖아요. 아, 산기지까지 간다고? 네, 항상 0번. 아~ 그리고 본진은 이렇게 두 줄 돼 있죠. 항상 0번을 누르고 랠리 포인트 찍어 놓은 거죠. 0번 눌러 보면요, 랠리 포인트 세 개가 빨간 줄이 하나, 둘, 셋 다 두 번째 멀티에 찍혀 있잖아요. 아, 이거 죽인다. 아, 나 왜 자꾸 터치스크린인 줄 알아. 이런 거 처음이라 첫째잖아. 이렇게 이게 중요해요. 아, 그렇. 그렇구나. 야, 본진에도 3시까지 SB가 내려오는구나. 네. 이거는 세 종족 다 이렇게 똑같이 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테란뿐만이 아니라 이건 테란적인 프로토스가 똑같고요. 0번을 눌러서 지금도 전투를 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0번 누른 다음에 본진을 안 보는 거예요. 이렇게 드랍에 갈 때도 0번을 보면 불이 들어와 있어요. 왜냐? 일꾼이 66이잖아요. 이게 한 68까지 찍혀야 되거든요. 본진 22, 앞마당 22, 그리고 제 2멀티에 22개 일꾼. 그런데 테라는 이것보다는 한 66에서 한 70 사이 정도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영호가 일꾼이 65까지 올라왔잖아요. 이제 슬슬 일꾼 생산이 멈출 때가 됐어요. 이게 전투를 하면서도 이 커맨드, 사령부에 불이 안 꺼져 있기 때문에 이게 두 가지 다 하기가 어렵죠. 싸움도 잘하고 자원도 잘 쓰고. 근데 지금 보면 자원이 항상 거의 1,200대 유지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위력이고 이러면서 이제 일꾼을 더 안 찍죠. 거의 이 정도면 저도 싶으니까 65에서 끝났고 필요하면 지게 로봇. 그렇죠. 필요하면 0번 누르면 만화가 50 이상이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스타트 테란의 자원관리법 네가 정한 게 중요한 세 가지가 건설 로봇의 최적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게 미네랄 하나당 두 개 붙인 거, 그리고 네. 16개 뭐 그거. 그 다음에 궤도 사령부의 부대 추정 및 활용, 그게 이거냐? 네, 0번. 아, 0번. 네, 0번 혹은 번호는 자기에 맞게. 네, 하게 되면. 네, 이런 식으로. 왜냐, 하나로 묶여 있어야 내 만화가 얼마나 많은지 알아서 이 50이 찰 때마다 지게 로봇을 빨리 떨고야 돈이 막 들어오잖아요. 그래야 이게 지게 로봇을 그 타이밍에 떨고야 이게 막 늘어나요, 병영, 건물이. 그 영호가 만화가 지금 보시면 50 넘는 게 하나도 없죠. 이제 50 좀 넘었죠. 이러면 영호가 지게 떨궈줘! 자동으로 떨구나? 네, 안 떨구네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영호도 사람인데요. 네, 그래서 돈 되는 경기였지. 네, 제가 뒤에서 이거 부탁한 경기예요. 영호야, 이런 취지로 우리가 하는데 좀 도와줘라 영호야. 그러니까 얼마나 신이 나서 하는지 지금도 보셨죠? 이거예요. 제가 말한 그대로 하잖아요. 이 정도입니다, 제가. 이거 실제 그 센터를 찍어보고 만화 얼마 그게 아니라 네. 이게 궤도사령부의 부대 지점. 그렇죠. 그거를 해서 밑에 아래 한 번에다 다 보는구나. 센터가 네. 많아도. 이게 고수들의 팁인데요. 약간 이제 마스터 이상의 고수분들은 이런 식으로 활용을 다 하죠. 전 이거를 개인 방송 최성훈 선수를 보고 이거 배웠거든요. 폴트. 네, 폴트를 보고 배웠는데 이렇게 아래 보고 내가 이제 만화가 얼마 남았나. 저그 전할 때는 한두 번은 좀 아껴놔야 돼요. 상대방의 기지 스캔 할 수도 있지만 이 점막 제거용 있죠. 지금 보시면 점막이 거의 없잖아요. 저희가 중계 중에
중계가 아니죠. 영어 화면만 보여드렸는데 이 점막이 이 정도면 많이 늘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점막 제거용으로 조금 남겨놓은 거 외에는 항상 이 스캔이 영어가 잘하는 이유는 이 50이 거의 안 넘죠. 습관적으로 50이 되면 떨구고 그 남는 자원은 커맨드 혹은 이 건물을 많이 지어놓죠. 업그레이드도 마찬가지지만. 그리고 일꾼은 아까 말씀드린 60한 8, 70점 이하 여기서 멈춘 지 한참 되죠. 그러네. 더 안 찍었지? 절대 안 찍죠. 인구수에 방해되니까. 자, 그럼 이게 센터가 3개에서 4개를 누르잖아. 네. 그리고 그럼 본진 자원이 거의 떨어져서 그런가? 그럼 4개를 누르면 더 안 찍어? 이게 네, 이게, 안 찍어요. 얘 다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러면 알아서 얘가 말라요. 하나가. 거의 말라요. 아, 본진이다 말랐을 때쯤 네 번째이지. 네. 센터 베르트랑 식으로 많이 가져갈 필요는 없는 거네.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마르기 때문에 네, 이렇게 경기를 하면서 상대방을 이제 끝내기 위한 준비 끝난 거죠. 일꾼 생산이 끝났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가서 이제 공격을 하면 되는 거고, 이 과정 중에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린 이제 지게 로봇의 만화를 남기지 않는 거. 지금도 한 번도 안 남죠? 참 이거 잘했네요, 이번 경기를. 세 번도 안 남기잖아요. 이거 몇 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네요. 또 이제 세 번째 중요한 게 멀티 완성 후 각 멀티 일꾼 관리 방법. 이게 그거니? 얘기한 건가 지금? 네. 본진에 클릭해보면 두 줄. 앞마당 클릭해보면 정확히 두 줄. 두 줄. 정확하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게 한 줄 반인데 이게 왜 한 줄 반이냐. 이 건물 짓는 거, 수리하는 거, 이거. 빼면은 합치면 이것도 거의 두 줄이죠. 그래서 66이면 예, 22, 22, 22라서 66인데 이것보다 사실 몇 개의 오차는 항상 있어요. 근데 그 정도는 상관이 없고 여기에 집착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이게 한 70에서 70이 조금 넘어도 되고 혹은 60 한 4개만 있어도 되고 이 정도는 뭐 실수라고 하기에는 좀 괜찮습니다. 그럼 여기 네 번째 센터를 띄워서 뭐 지금 상황에서는 뭐 그 띄우지 않고 뭐 계속 스캔만 한다고 지게로 보면 떨고 네. 되는 건데 쟤를 띄워서 자원을 먹어야 될 때는 그러면 그 한시 쪽이 첫 기지가 다 자원 떨어질 때쯤 띄워서 이렇게 옮기는 건가? 거의 그렇죠. 혹은 그 전에 여기에 올려놓고 그냥 여기 있는 일꾼들을 어차피 마르잖아요. 예, 몇 기 몇 개씩 보내도 되고 이 경기는 영어가 빨리 끝낼 생각이기 때문에 원래 이럴 때는 여기에 멀티한 다음에 이것도 괜찮지만 궤도 사령부는 행성요새를 만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건물을 다 틀어막고 여기도 다 틀어막았죠.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걸 다 틀어막고 상대방이 러시 올 땐 이걸 들 준비까지 하고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병력이 여기 있다는 것은 아예 무조건 끝낼 생각이 있는 거죠. 나가서 끝낼 타이밍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궤도 사령부만 만들면서 안전하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네. 거의 뭐 경기 보니까 다 끝났네. 끝났죠. 이거는 전투 장면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리고 보나마나 한지 쪽. 한지 쪽 수비 고등. 네. 얼마나 남았지? 네, 아직은 좀 남았네요. 아직은 좀 남았는데 타이밍을 멀티를 좀 빨리 해서 그런 거니까. 경기 끝났지. 그러면 이제 테란의 자원관리법 건설러 부대 숫자를 최적화해라. 궤도사령부의 부대 지정을 잘해서 활용을 극대화해야 네. 된다. 멀티 활성 후에 각 멀티의 일꾼은 뭐 이런 식으로 얘기 다 한 건가? 그래서 다 했죠. 이게 좀 경기가 조금 길긴 했는데 이 안에서 말씀해 주신 그 한 세 가지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지키는 것은 이거는 테라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적어도 똑같고요. 프로토스는 이것보다 이걸 더 잘 지켜야 돼요. 더 예민하거든요, 이 자원에. 왜냐하면 다른 종족은 뭐 애벌레 생산 테란, 지게러브 이런 게 있어서 조금 오차가 있어도 되는데 프로토스는 이 두 줄, 두 줄, 두 줄 이거를 정말 잘 지켜야 돼요. 네, 그래서 그렇구나. 지금 좀, 예. 야, 진짜 일물, 첫 번째 기지 두 줄, 두 번째 기지 딱 두 줄. 그렇구나. 그리고 네. 1시부터 3기지 쪽으로도 계속 엘리 포인트 찍어서 SB 빨리 활성화하게 하라고.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것만 지켜놓게 되면 프로게이머만큼은 프로게이머들만큼 컨트롤은 사실 못하잖아요, 처음에. 그렇겠죠. 그래도 물량은 엇비슷하게 생산할 수가 있어요. 사실 이 개념만 잘 지켜서 이 돈을 쓸 수만 있으면 제가 볼 때는 마스터를 갈 수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뭐 그 오케이. 근데 네. SSP 얘는 선수 출신이나 이해 여러분 했는데 마스터 못 갔다고 너무 오해하지 마시고요. 제가 네. 불사조 쓰는 게 쉽다 그랬다가 인터넷에서 팬분들이 아유 그것은 프로게이머 출신이니까 쉽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 못 가시는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마스터 안 가셔도 그 학살하실 수 있는 거예요. 네, 다 같이 어쨌든 재미 없잖아요. 이영호식 좌원관리법. 하지만 이것이 모든 프로게이머들이 이렇게 이런 기본을 모든 프로게이머들이 숙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영호 선수뿐만이 아니라 거의 뭐 게임을 잘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다 지켜줍니다. 이게 테란의 포인트예요. 이걸 잘하면 전투 잘할 수 있어요. 오케이. 드릴 말씀 다 드린 거냐? 네,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이영호 선수의 플레이를 통해서 테란의 그리고 3개 종족의 기본적인 자원관리법을 확인해 봤습니다. 정민도 고생했고. 네. 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뭐 좋은 내용 있으면 저희가 또 그때그때, 만들어서 좀 어설픕니다만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용호 선수의 프레를 중심으로 한 자원관리법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